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너무나 유명해서 뭐 특별히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상수 관장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상수입니다. 네, 관장님. 관장님께서는 뭐 팀메드 안에서도 너무 유명하시고 격투 선수로서도 너무 유명하시고 지금 뭐 지도자로서도 너무 유명하신데 특히 오늘 제가 좀 그 관장님께 배워보고 싶은 건 네. 관장님께서 그 러시아 삼보 국가대표 삼보.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성기 시절 그 격투 황제 효도르하고도 시합을 하셨던. 네. 네. 와. 그런 분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 삼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어떤 운동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네,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태권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국기라는 게 있고 뭐 태권 스포츠가 있으면 이제 러시아의 나라에는 이 삼보라는 스포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저 유도, 레슬링, 주짓수, 킥복싱 이걸 다 복합적으로 정립해서 만든 스포츠예요. 그러면 거의 MMA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삼보 안 이제 삼보 안에서도 이제 스포츠 삼보가 있고요. 네. 이제 컴뱃 삼보가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아. 이제 스포츠 삼보는 한마디로 유도랑 레슬링이랑 주짓수를 섞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컴뱃은 한마디로 이제 타격, 킥복싱도 하고 다 섞어 놓은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효도로가 옛날에 이제 시합을 한 게 이제 컴뱃 삼보. 아, 네. 그러면 지금 그 실시된 뭐 예를 들어 UFC로 대표되는 그 종합 격투기하고 네. 러시아 삼보하고 네. 그 제일 큰 그러면 차이점 구분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삼보는 스포츠 개념으로 도복을 입고 하는 거죠. 도복을 입고 이제 스포츠에 대한 개념 룰에 따라 가지고 점수 포인트 점수제로 하는 거고 이제 MMA는 약간 이제 이기고 승부욕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거고 약간 그게 틀린 거예요. 야 네. 룰이 좀 다르다. 네. 하고 그 옛날에는. 네. 제가 삼보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삼보가 이게 박치기도 있어요. 아, 박치기요? 네. 시합 중에? 네. 네. 그러니까 박치기도 있고 양심차기도 있어요. 이보시오 의사형만! 시합 중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시합 때 갔는데 네. 갑자기 낭심이 박차길래 어? 좀 반칙 안 되고 가니까 아니 네.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맞고 이제 가면 그 시합을 못하면 그 상대편 이긴다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네. 좀 체계화 돼가지고 낭심차기는 이제 없어지고 박치기는 있어요. 아 박치기는 여전히 있고 네. 그러면 시합할 때 그 뭐 헤드기어는 네. 다 이제 그 컴뱃 삼보 장비는 헤드기어는 앞면 네네. 연례인 걸로 해가지고 끼고요. 하고 오픈 MMA 글러브로 끼고. MMA 글러브 끼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박치기를 한다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네. 상대를 당겨서 네. 이게 도보 자꾸 당겨서 내가 박치기를 했는데 이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힘차기도 많이 나면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지금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박치기를 해야 돼요. 아 당기는 건 안 되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예 네, 네. 이제 실전처럼 어 당기는데 자꾸 잡으면 여기서 등이 하는 거예요. 네. 어, 야,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선보라는 스포츠 이제 실전에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거를 집에 넣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잘못 배운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와. 싸늘하다. 그래도 예,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삼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장님 그러면 오늘 그 옷을 입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그 옷을 좀 이렇게 입고 네. 한번 좀 배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네. 그러면 옷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관장님 이제 옷을 입어봤는데요. 네. 삼보 도복을 입으니까. 뭔가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열정이 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많은
지도 편단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가볍게 지금 네. 그러니까 던지는 기술부터 약간 해봐야 될까. 네. 뭐 낙법은 좀 더 기분 되시잖아요. 예, 네, 낙법은 제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네. 있습니다. 뭐 회전낙법 같은 거 가볍게. 회전낙법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회전낙법. 아, 나쁘고. 네. 네, 네. 반대쪽도 한번 보니까. 아, 네. 이제 나쁘고 또. 아, 네. 정성으로 보여주셨는데. 네. 아, 자기가 이제 던져야 되니까. 지금 나가면 탈출 주실까봐 제가. 네. 어, 저희는 던지기 기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앞에 오시면 네. 열심히 이제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던지는 기술은 엄청 많은데, 네. 뭐, 태클도 있고, 뭐, 잡고, 유도처럼 던지는 기술인데, 네.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기술인데, 허리, 허리 기술. 네. 네. 허리 기술. 저 부분 끝에. 끝에. 네. 네. 하고, 저 부분 여기. 등, 목, 뒤. 예, 이제 목, 뒤를 잡습니다. 이렇게. 네. 자, 허리 기술은 가지고, 자, 다리를 앞으로 들어가면서, 네. 몸을 붙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딱. 네네. 이렇게. 다시. 하나. 둘, 한번 붙였어. 자, 여기서 이제 이 차를 끌때 네. 팔을 딱 감아주시고. 네. 감아주시고. 자, 요 다리, 요 다리를 이렇게 후리실 거예요, 이게. 오, 네. 네. 여기서 사람들이 후릴 때 이걸 네.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네. 들리면 안 되고, 이걸 안으로. 지금 요 다리를 요게. 이를 갖다. 아, 이제 종아리를 갖다 붙인다는 느낌? 붙여서 이게 이쪽으로 굴려야 돼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가볼게. 네. 아, 네. 지금 긴장을 많이 하죠. 아니, 이게, 우리 이상준 과장님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얼굴이 웃는 상이신데, 아, 네. 몸이 딱 오면 겁나요. 네. 자, 네. 하나, 네. 둘, 네. 주고,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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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뭐, 힘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약간 기술만 하시면, 뭐, 저도 그 맺혀줄 수 있다, 시계. 네. 안 맺혀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여기를 잡고, 네. 네. 그리고, 목기를 찾고, 네. 네. 하나. 그 다음에, 당기면서. 안, 예, 네. 중요한 건, 네. 이제 사람들이 골반을 진짜 넣는 게 아니라, 네. 가슴을 붙여야 돼요. 가슴을요? 네. 여기 부분을 붙여야 돼요. 하나. 예, 네. 예. 네. 오, 지금 잡았다. 네, 네. 둘. 둘. 이게, 지금 저 목 감아주고, 네.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네. 자, 어, 자세, 엉덩이 조금 더 낮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엉덩이 뒹굴면서 발 차세요. 네. 아까 제가 자세를 낮춰놨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무릎에 탄력을 주면서 낮춰지네. 아, 네. 그 흐름이 된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기술 너무 정확히 잘 하세요. 배워보신 것처럼 하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유도는 한번 해봤는데, 네. 고고하고는 네. 또 달라가지고. 네. 또 네. 비슷한 영향이 있어요. 네네. 다시 잡으시고. 네네. 네. 다시 잡으시고. 하나. 하나. 둘. 둘. 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예, 선생님이 허리를 숙이면 안 돼요. 아, 숙이면 안 된다. 지금 허리에 끊겼잖아요. 네,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아, 아니야. 이게 트위스트 하고. 바로 트위스트 되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럼 허리를 세우고. 네, 허리 세우고. 그래서 하나, 둘, 둘. 어,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 이렇게 세워서. 네, 네. 네. 머리 약간 뜨시고, 머리. 네. 아니, 머리는 항상 네. 시선이, 아니,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네. 네. 아, 그리고 또 차시죠? 네. 아, 약간 차셔야 돼. 굉장히 무거워서 이거 잡고 있는데 아니 안 떨어져 아니 안 떨어져 아 너무 튀는 너무 잘하시네 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냥 이거 네. 이걸 한 번에 하신다는 자체가 진짜 엄청 힘든 건데 아, 그게 왜 이렇게 띄워주세요 아 발도 못 찼는데 아니 발 못 찼고 이 기술을 네. 자세를 네. 자세가 있거든요 이 자세를 네. 한 번에 한다는 자세가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아 깜짝 놀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씩 2년씩 이런 자세 나오는데 어, 저를, 지금 몸무게가 제가 지금 한 100, 거의 한 115? 115요? 네. 어쩐지 발이 안 들어줬습니다. 어, 이게, 허리 후리기. 허리 후리기. 네, 네. 허리 후리기. 네. 허리 후린다. 그래서 다리를 차서 후린다. 네네네. 네. 여기서 후린다. 아, 잘합니다. 혼자 연습할 때는 그러면, 기 잡고, 네. 목 잡고, 들어서 땡긴다. 네. 네. 그 다음에, 자세를, 아, 시선이 따라가 주다 땡기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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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발을 찰 때 잡으세요. 네네. 발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냥 발 이렇게. 이쪽. 아, 뒤로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기서 그, 맺힐 때,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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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발이, 그 발 피곤해. 왜 사람들이 처음에 잠을 이렇게 하면 빨리 하려면 네. 여기서 이렇게. 와. 그럼 제가 몸이 이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래야지.
네네. 안으로. 네네, 안으로 표현합니다. 일단 저 가마치기라고. 네. 자, 이거 가마치기, 가마치기. 가마치기. 가마친다. 네. 네. 뭐 설명해 주시가 않은 거죠?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허리 기술 내가 또 찾잖아요. 하나, 네네. 둘, 넷, 이게 차차예요. 내가 근데 상품에 머리를 이렇게 뺍니다. 머리 뺍니다. 그렇지.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선생님 뭐 뒤로 백을 잡으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손. 내가 이게 지금 이걸 잡고 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 내가 이거 이 기술을 깨워주고. 네네. 그러면 풀어서. 우와! 오! 약간 한 팔 잡아서 한 팔 오버치기 하고 비슷한. 아니, 오버치기는. 네네. 어버, 상대가 웃는 거. 이건 네. 제가 가마, 다른 게 한 번 드릴게요. 아, 몸을 이렇게? 네, 몸을 하고 가마를 하고. 본인. 제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계된 기술이구나. 아까 허리 흐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네. 쳤는데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 중요한 건 이 손가락의 빌라기로 나 이거 롤을 하고 싶어. 아 예예. 예. 네. 하고 싶어 골반 롤 누우면서 여기서 일단 그대다 오. 여기서 앉아 잡아서 네. 수축해 하고 네. 발꺼 아! 네네. 이렇게 해서 잡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뒤로 왔을 때 제가 이제 네. 머리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네. 네. 그러면 잡고 여기 끼고 자 여기서 누우면서 이게 아 누우세요. 아 눌러요? 아 눌러요? 네. 네. 아. 여기 아 이거는 그 엉덩이를 튕기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굽는 거 팍팍치다가 감아주고 네네네. 네네네. 이 상태에서 아까 팔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네네. 여기 스파이 목을 잡고 아 목을 잡으실 거예요. 잡으시고 네네. 일단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이렇게만 이렇게만 밀어주세요. 아 그때 이거 당겨보세요. 네네. 이렇게 당기십니다. 발로요? 네. 아 네네네. 야 이 연기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네요. 이제 서브라는 스포츠가 예. 스탠딩에서 그라운드를 갈 수 있는 바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주네요. 오.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네. 번에 휙 들어가려면. 그렇죠. 네. 이건 이제, 한번 택견에 뭐, 계속 이제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네네. 처음 치는 것처럼. 네네. 이것도 계속 들어갔다 나가, 들어갔다 나갔다 땡기, 이거 반복을 해야 돼. 아. 그, 이제 옷 잡고, 왜, 그, 제가 유도할 때, 오버치기 할 때는 항상 옷 잡고, 하나. 네, 맞아요. 네, 둘, 네. 이것처럼. 네. 이것도 이제 그, 대인수련을 통해서 네, 계속. 계속 반복을. 아, 네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자기 이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아, 3번 무섭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네.